좋겠죠.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도 본인이 이겼으면 좋겠죠. 그렇죠. 말을 안 해도 그럴 거예요. 준비!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이쪽에 계신 선생님이 이겼고요. 우리 선생님이 졌어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겼어요? 좋습니다. 한 번 더. 준비! 가위바위보! 비겼어요. 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위바위보 외쳐볼까요? 자,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의 가위바위보 왕으로 당첨이 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졌으니까 네, 드리세요. 드리세요. 한번 만져보기는 해야죠. 네, 만져볼 것 같아요, 기분이. 찝찝하지요. 만져보니까 기분이 찝찝하대요. 저걸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아이, 기분 나빠라. 네, 선생님, 뭐, 들어가세요. 뭐, 다 끝났으니까. 계속 오래 있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 자, 우리 1등 하신 분, 우리 대한민국 청주의 가위바위보 왕,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실을 이렇게 앉으면 불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눈치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명. 14명이 있지요. 야,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일어나면은 꽝이에요. 여기 계신 분 두 분이 먼저 일어나면서 1, 2, 3 마지막 14번도 꽝이에요. 마지막 14번 걸리는 사람은 벌칙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둘이 같이 일어나면 둘 다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1번부터 14번까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빨리 일어났다 안 지금 일어나시면 돼요. 준비 시작. 그렇죠. 이렇게 지금 두 분이 걸렸어요. 두 분이. 이게 눈치 게임이라는 눈치가 빨라야 돼. 직감적으로. 저렇게. 저는 일어났고 여기 앉아서. 아니 일단 틀린 거예요. 일어나려고 한 것도 같이 또 말했으니까 같이 틀린 걸로 갈게요. 자, 이게 눈치 게임이에요. 다시 한번 갑니다. 준비! 마지막 연습 게임이에요. 시작! 예. 그렇죠. 지금 봤죠. 여기도 하고 저쪽도 지금 일어났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 자, 이번에 우승자에게는 제가 또 선물 준비됐죠? 이번엔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살찌라는 의미에서 롯데리아 햄버거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티켓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 자, 좋습니다. 우승자에게 드리는 건데, 아, 여기는 우승자는 어떻게 뽑죠? 아, 못 드리겠네. 자, 일단 가볼게요. 좋습니다. 준비! 진짜요? 시작!